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네, 오늘은 검단 신도시 그 2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102역과 103역 인근을 그산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한번 현재 그 공사 진척 상황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건물이 보이고 있는 것이 제일 풍경채 검단 2차 아파트가 되겠고요. 꽤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뒤쪽이 검단 신도시 안단태 아파트가 또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산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아직 이제 분양은 안 했는데 여기가 대방 디에트로 검단 에듀 서밋인가요? 예, 그 장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지금 펜스가 넓게 이렇게 쳐져 있는 이곳이 검단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3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건물은 여기는 뭐 승가 대학인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 너머는 기존의 그 1단계 아파트들이 입주를 한 101역 그쪽 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곳은 이 산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그 근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콘크리트가 보이시는 게 이게 터널입니다. 지금 앞쪽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터널로 해서 근린 공원은 차도를 건너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 부지는 지금 이제 업무 용지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여기는 그 기타 업무용 빌딩들 그런 빌딩들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우측에 있는 게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 1입니다. 여기는 아직 그 건물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아 가지고 지금 예 조금 건물이 약간 이제 저층 정도 올라온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많이 올라온 곳이 여기가 검단 신도시, 제일 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죠. 여기가.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이 크레인들이 지금 서 있고, 건물은 아직 안 보이고, 펜스는 지금 보이는 이곳이 힐스테이트 검단 웰 카운티 아파트 공사 현장이 되겠고요. 요 부분은 101역 정도 되겠네요. 요, 바로 넘어가 101, 아, 102역 정도 되겠네요. 바로 넘어가 102역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게 큰 장수 산이었었는데 이 산을 지금 깎아가지고 신도시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산을 깎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곳은 지금 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 그곳이 되겠고 이곳도 이제 그 공동주택이 들어설 그 장소. 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린 공원이 이쪽에서부터 어디까지 근린 공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요 부분은 근린 공원이 되고 이쪽은 지금 이쪽은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그 부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펜스가 쳐져 있는 것이 최근에 분양을 한 AB 19블럭 여기가 호반섬이 검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을 했기 때문에 펜스를 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이 지금 103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103역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으니까 이곳이고요. 그 앞쪽에는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이 자리가 지금 주상복합 자리가 있고요. 이게 도로가 지금 새로 개설되는 그곳이고요. 이곳도 이제 도로가 개설되는 그곳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있는 곳은 기존엔 이제 그 블로지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삼보 해피타임 아파트, 요 앞쪽에 있는 것이 2차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1차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입주를 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지금 보면 산에 데크가 지금, 돼 있어가지고, 산을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다음 장면을 또 보면은 지금 네, 이곳이 이제 근린 공원이죠. 근린 공원을 지금 넓게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이쪽은 이제 기존의 원당지구 아파트가 되겠고요. 요 아파트 이 제일 풍경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요 바로 요쪽 지점 정도가 102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이 요 앞쪽에 크레인이 서 있는 곳이
힐스테이트 검단을 카운티 아파트 이 펜스가 이렇게 보이시죠? 예, 여기가 이제 힐스테이트 검단을 카운티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제 건물을 많이 안 올라온 곳이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 1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이 현재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업무지구, 업무용지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건물들이 상가나 뭐 이런 건물들이 올라가서 아마 이쪽이 핵심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제일 풍경채 2차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요. 앞쪽에 펜스가 쳐져 있는 곳, 아직 건물은 올라가지 않은 곳이 금강 펜테리움 3차가 지금 지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여기 산 밑에 바로 있는 여기는 지금 대방 디에트로 에듀 서밋인가요? 뭐 아직 분양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산 밑에 이제 바로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안단테 아파트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다른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개설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호반섬이 검단 AB19블록 아파트가 지금 이쪽에서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쾌적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쾌적할 것 같고요. 산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고 굉장히 쾌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03역은 이제 이 정도가 103역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103역이 되면 그리 거리가 멀지 않은 그런 곳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앞쪽에 이제 주상복합이 또 들어오는 그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는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이쪽에도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여기는 그 단독주택 연립 그런 단독주택이 들어오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계속 이 산으로 해서 근린 공원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검단 신도시 여기가 검단 신도시고요. 검단 그러니까 당하동 마전동 그쪽 방향이 되겠죠. 그쪽 방향이 되겠고요. 이쪽은 원당지구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103역이 이쪽에 들어서고 이쪽에 이제 근린 공원이 있고요. 여기는 근린 공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크레인이 보이는 곳이 그 힐스테이트 검단 웰 카운티 아파트 명이 이제 하도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아파트 명을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상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지금 정상에서 내려다보다 보니까 한눈에 보이네요. 여기가 이제 뭐 드론으로 해서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산 위에서 이렇게 오니까 전체적인 그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여기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AB19블록 호반서밋 검단 경쟁이 좀 치열했죠. 그래서 1순위에서 마감이 된 이곳인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핵심적인 그런 지역이 되겠네요. 지금은 빈 땅에 아직 건물이 올라오지 않아서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를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여기 건물들이 올라오고 앞에 이제 주상복합이 올라오고 이쪽에도 공동주택 아파트 올라오고 여기도 공동주택 여기는 이제 연립 이런 것이 오다 보면 여기도 굉장히 번화한 거리가 되고 또 쾌적한 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그래서 그 검단 102역과 103역 검단 2단계죠. 2단계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공사 현장을 직접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현재의 진척도와 그 다음에 그 공사 진행되는 그러한 현장 상황을 직접 여러분에게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많은 그 구독자님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